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날씨가 점점 핫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적으로 깔끔하면서 예쁘게 입는 남자 여름 코디 추천을 제가 써먼 룩북을 보면서 어머 예쁘다 했던 브랜드 로드 존 그레이와 함께합니다. 해봤어요. 누가 보면 나 깡패야. 하지만 우리 채널 모토가 뭐예요? 현명한 소비!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저는 깡패가 되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올해 여름 어떻게 입으면 예쁠지 추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저는 여름 쇼핑을 일부는 가성비 제품으로 구매하고 일부는 디테일이 좀 추가된, 분해나는 이런 아이템들을 추가해서 구매하는 편인데요. 가뜩이나 여름 시즌 되면 입는 아이템 개수도 줄어드는데 주구장창 티셔츠만 입을 수도 없고 가성비만 계속 입자니 중요한 자리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선 남자 여름 코디를 딱 떠올리면 반바지파와 여름에도 죽어도 긴바지파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반바지, 미니멀 깔끔한 룩을 선호하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리조트 쇼츠 팬츠로 찰랑이는 드레이프감이 너무 예쁘고 원단감의 고시감이라고 하나요? 매트한 느낌이라서 쾌적한 서머 원단감입니다. 우선 허리 밴딩이죠. 여름 시즌에 밴딩이 좋아. 허리 스트링도 꼬임 있는 스트링 예쁘게 들어가줘서 스트링 달랑거려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리얼 지퍼, 버뮤다 스타일로 살짝 롱한 기장감에 여유롭고 루즈한 실루엣, 기본 포켓도 단추 디테일 딱 들어가지고 양쪽 허벅지에 지퍼 포켓까지. 미니멀하다 표현했지만 실루엣이 찰랑이면서 루즈해서 캐주얼하게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세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저는 요 반바지만큼은 그레이가 아주 우아하니 예쁩니다. 자, 이어서 캐주얼한 무드로 입기 좋을 반바지 추천도 해보겠습니다. 리조트 스트링 팬츠예요. 폴리 나일론 원단으로 살에 닿는 느낌은 시원하면서도 막 나일론 바시락 요런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바시락함? 좀 더 심플한 스타일로 총장이 좀 짧아져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편안한 실루엣으로 이 제품은 나일론감 느껴지는 반바지를 찾으시되 그래도 원단감 예쁜 제품, 너무 산티나지 않는 제품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특히 이 브라운 컬러감이 진짜 오묘하게 회색기가 돌면서 우아해서 나일론 반바지지만 산티 안 나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컬러감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여름에도 긴바지 파이신 분들을 위한 추천편이에요. 우선 미니멀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을 팬츠로 엠티 리조트 팬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코튼 나일론 원단으로 부드럽게 매트하면서도 쾌적한 바지락함이 느껴지는 얇은 원단감에 루즈하면서 투턱이 잡힌 실루엣으로 편하게 다양한 상의랑 코디하기 좋을 느낌이에요. 허리는 밴딩으로 끈 조절 가능한 허리 디테일이 예뻐. 전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가격선을 좀 높였을 때 내 돈을 여따 쓰는구나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 쪽 포켓이 스트링으로 조여지는 입체적인 포켓인데 이것마저도 귀여워. 두 가지 컬러웨이로 올리브는 확실히 라이트한 컬러감이 시원한 여름 코디에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블랙으로 갖고 있으면 전투적으로 자주 입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추가적으로 로드 존 그레이 룩북을 보면서 이건 장바구니에 담아봐야겠다 했던 제품, 캐주얼한 무드로 입기 좋은 서머 밀리터리 팬츠입니다. 올 여름 파라슈트 팬츠에 티셔츠 한 장만 걸쳐도 어느 정도 감성 따라갔다 할 수 있는데 이 팬츠는 원단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코튼 폴리 원단으로 촉촉하면서 가벼운 찰랑걸미 예쁜 얇은 원단감으로 무릎 좌우 턱 디테일에 밑단도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고 어찌 보면 힙하다 느껴질 수 있는 실루엣이지만 이건 원단감도 그렇고 뭔가 분해나 너무 스포티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우선 허리에 벨트도 활용할 수 있고요. 양쪽 포켓이 똑딱이 플랫 포켓에 엉덩이 지퍼 포켓까지 디테일들도 우아하고 전체적으로 파라슈트 스타일의 팬츠이지만 너무 영한 감성이 없는 거지.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도 무난하겠지만 이건 올리브 컬러가 묵직한 컬러감에 예쁩니다. 여름 시즌 말고도 주유장창에 입기 좋을 올리브 톤이에요. Stalkers. 여름 시즌 남성분들의 상의류가 다양하진 않죠. 자, 우선 반팔 니트.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온 우아한 서머 니트는 투웨이 집업 숏슬리브 니트였는데요.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매트하면서 쾌적하되 맨살에 입었을 때 거슬리지 않는 원사감이었어요. 심플 깔끔하게 들어가준 포켓 디테일, 드레이프성 있는 축축 처지는 원단감에 어울릴만한 레글런 어깨 스타일의 여유있는 소매 기장감까지. 그리고 집업 지퍼가 그냥 메탈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게 아니라 끈! 이 끈 하나 때문에 달라진다고! 작은 디테일! 그리고 옆선에 맞춰서 양쪽 포켓까지 만들어줬고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오프화이트 컬러. 여름 시즌 반사판이 되어줄. 맨날 흰색 무지 티셔츠만 주구장창 입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흰 티에 검정 반바지 슬랙스 입지 말고 요런 니트랑 매칭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 룩이어도 뭔가 우아해집니다. 하지만 좀 더 밝게 하의를 가져가 주셔도 좀 더 시원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의를 어둡게 가주신다 하신다면 하의라도 조금 더 밝혀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름 니트는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팔 셔츠까지는 입으실 수 있겠죠? 깔끔하면서도 어느 정도 릴렉스한 느낌을 주면서 입기 좋을 파크 리넨 오픈 카라 셔츠입니다. 이건 요 핑크
하얀색을 보자마자 얘는 여름에 한번 투카해 와야겠다 다짐했던 반팔 셔츠예요. 린넨이 주는 그 여름 무드. 하지만 구겨짐이나 퍼석한 터치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건 핀셀이 들어가줘서 찰랑 시원하면서 시각적으로 린넨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루즈한 실루엣의 레글런 어깨, 등판의 턱이 두 개, 그리고 제일 예뻤던 디테일은 앞에 들어간 저 곡선 더블 웰트 포켓. 이런 작은 디테일이 자칫 잘못하면 아저씨 셔츠가 될 수 있었던 반팔 셔츠를 좀 감성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세 가지 컬러외로 개인적으로 강추 컬러는 바로 핑크 그레이 컬러감.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핑크로 실제로 보면 그레이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이건 그냥 그레이 반바지랑 딱 입어주면 코디 끝! 여름 데이트 룩이구나. 그리고 반팔 셔츠를 채워서도 연출해주셔도 좋지만 좀 풀어 헤쳐가지고 안에 나시 같은 거 연출해주는 거 요 룩도 요즘 좀 땡기더라. 니트, 셔츠 다 안 된다. 나는 온리 티셔츠다 하시는 분들도 멋부릴 수 있습니다. 좀 꾸며 입는 날 입기 좋을 몰시 스트링 티셔츠입니다. 적당히 얇은 두께감의 코튼 원단감으로 박시한 스타일이에요. 앞쪽으로 포켓이 포인트 되면서 밑단 양쪽 트임에 스트링 포인트 디테일까지. 이 스트링에 들어가준 요 꼬임, 요 로프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등짝의 날개, 펄럭 디테일. 무지 티셔츠여도 요런 디테일들이 좀 가미가 되면 좀 후줄근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돈 좀 썼다 느낌 낼 수 있어요. 담배 깔끔한 코디를 선호하시는 분들, 프린팅 티셔츠 요런 거 안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티셔츠에 조금 디테일에 가미된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컬러웨이들은 다 무난무난합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캐주얼한 무드에 어울릴 만한 상의를 준비했는데요. 반팔 니트부터 시작해볼게요. 이지하면서 편하지만 그래도 꾸민 느낌을 내줄 수 있는 플라워 반팔 니트입니다. 얇은 코튼 원사로 요건 거의 티셔츠야. 티셔츠보다 시원할 것 같아. 루즈하면서 소매 기장은 어느 정도 있어주고 플라워 리버스 위빙으로 너무 도드라지진 않지만 은은히 보이는 저 플라워 패턴. 이게 포인트지. 세 가지 컬러웨이로 크림 블랙은 그냥 갖고 있으면 주구장창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코랄 색감은 포인트 주기 좋을 컬러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반바지, 긴바지 위에 그냥 티셔츠처럼 입는 거예요. 근데 티셔츠 아니지롱? 은은하게 플라워 보이지롱? 자, 이제 캐주얼한 무드로 활용하기 좋을 반팔 셔츠도 추천해볼 건데요. 제가 골라온 제품은 비디오 숏슬리브 셔츠입니다. 찰랑이고 얇은 폴리 원단으로 구김 걱정 없고 포켓 디테일로 하나만 입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허리에 들어가준 스트링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는데 요 꼬임, 요 로프가 진짜 예뻐. 세 가지 컬러웨이로 요 제품은 원단, 텍스처감이 조금 더 은근 보여지는 그레이 컬러가 제 눈엔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켓 디테일이 있는 셔츠는 반바지랑 그냥 입어주면 코디 끝!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블랙 톤을 입는다 하신다면 이런 셔츠 안에다 뭐 받쳐 입고 풀어 헤쳐. 자, 마지막 추천템은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하나만 걸쳐도 예쁠 몰시 피그먼트 티셔츠입니다. 확실히 요즘 캐주얼하고 힙한 무드가 강세인 만큼 피그먼트만 들어가줘도 그 뭔가 무지 티셔츠에서 오는 느낌이 달라. 어느 정도 탄탄함은 느껴지되 또 너무 두껍지도 않아요. 레글런 어깨, 몸쪽 절개 디테일도 밖으로 드러나게끔 아웃봉제 해줘서 이 느낌마저 좋습니다. 요 티셔츠 세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그린이 참 야물딱지겠다 싶었는데 실물 컬러웨이를 보니까 차콜 베이지 둘 다 예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Stalkers.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요런 디테일은 요런 느낌이 난다, 요런 무드다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놨지만 사실 패션의 정답은 없습니다. 요런 무드의 아이템과 요런 무드의 아이템이 섞여도 틀리지 않아요. 예뻐. 그래서 오늘 전 영상을 보시면서 가성비가 아닌 추가적으로 조금 돈을 더 들여서 구매하실 제품들 어떤 디테일을 보면 될지 요런 걸 좀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 로드 존 그레이와 함께한 뚜까뚜까뚜까 영상이었는데요. 저처럼 평소 로드 존 그레이는 좋아하지만 가격이 살짝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께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천 제품들 입어보셔야겠죠? 요 두 제품 각 다섯 명씩 열 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평소 다가가기 어려운 브랜드 가격적으로 살짝 뚜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